총리 특보를 역임하셨고 19대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 특보를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노래재단 사무총장이십니다. 네, 다섯 번이나 정말 상고초려하신 우리 세대 노벨재단의 기후 보고하시는 유재기 사무총장님께 에너지를 넣기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산업화 대전략 출판 기념회와 4차 산업혁명 대전략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 기림 여러분을 뵙게 되니 6월은 너무 찬란한 달입니다. 저와 강대희 박사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5일간 머물면서 아름다운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이 냉전의 얼음을 녹이고 이제 두 번째 노벨 평화상 또는 노벨 과학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강력한 직감을 얻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픈하우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만찬이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사,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900여 명의 소중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노벨 박물관에 들어가면서 저희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조국이 안겨준 김대중 대통령의 자료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옥중 편지와 털신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일생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오신 김대중 대통령 사진 속의 눈빛을 마주하신 오늘의 주인공 강대일 박사께서 이제 제2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 각오가 남다르다는 확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스톡홀름 과학관 최고 책임자께서 저희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이나 만찬을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벨 뮤지엄 티켓박스에서 지금 여러분 종이편 안에 들어있는 노벨 타임즈를 꺼내들고 과학관장이 일일이 브리핑을 하면서 정말 에이펙스 컴퍼니를 세계적인 회사로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저도 뜻밖입니다만 저희를 그 노벨 박물관 사진은 입장을 올려야 됩니다. 저희 둘은 정말 그때 VIP로서 무료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나와서 박물관 겉것을 설명하는 친절을 또 베풀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립과학관은 사실 노벨과학관, 노벨박물관보다 약 한 10배로 큽니다. 우리 과천, 과학관처럼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큰 규모인데도 그 관장께서 뜻밖의 이런 제의를 했어요. 그 전시 공간에 세계 최고의 그 천연 나노 에이펙스의 기념물을 거기다가 꾸미겠다. 그래서 그 질문을 또 했어요. 그 나노가 인류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저희가 우리 강대일 박사님 계시지만 통역도 없이 제가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현재. 그래서 정말 그 관장님께서 그 박스를 보시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그 천연 나노화를 써보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는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너무 놀랐고요. 바로 그 옆에 정말 폭발하기 직전 그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최초의 다이너마이트가 거기 유리박스 안에 있었어요. 정말 아무튼 스톡홀름은 그 노벨의 도시이며 노벨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정말 액티브한 도시입니다. 마지막 방문자는 세계 각국 노벨상 후보 자료를 최종 점검하는 노벨 파운데이션 노벨 재단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10월달에 노벨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특봉지역입니다. 복도까지 갔습니다. 복도는 알프레드 노벨 흉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벨 흉상은 정말 긴 침묵이 있지만 그 바로 맞은편에 그 노벨 파크가 있었어요. 노벨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서 강 박사께서 정말 에이펙스의 자회사를 통해서 정말 큰 꿈을 그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신규 주식 상장을 통해서 1차 공모주 100억에서 시작하여 정말 수천억 대의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상장회사로 키운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공모주를 꼭 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무튼 강대일 박사께서는 첫 출발을 계기로
아시아 명문대 중국 북경대학에서 현재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세계 정상의 천연 나노 제조회사 에이펙스를 이끌고 계시는 김청자 대표께서 통일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또 최고 책임자이시죠? 어떻게 박스에서 우리 과학관장님과 함께 두 번이나 만찬을 했다는 것은 좋은